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저 보이시나요? 아, 저 여기 있어요. 저 엄청 쪼끄매졌어요. 자, 오늘은 루즈 타워 오브 헬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엄청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에 채팅창을 켜가지고 R15 한번 친 다음에 이러면 커져. 뚜껑이도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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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사이즈미 0.3 이렇게 딱 치면은 짜잔! 엄청 작아집니다. 오, 엄청 신기하죠? 그럼 한번 이대로 가볼까? 얘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짠! 그리고 여기는 스프링도 줘요. 어, 아, 어, 스프링을 꼈더니 어, 스프링이 껴서 떼굴떼굴. 오! 어, 스프링 끼니까는 엄청 높이 좀 버는데? 이야! 여기 여기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 오! 오! 뭐야 이게 뭐야! 바로바로 그냥 점프! 너무 너무 쭉쭉 가는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해볼까? 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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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갈 수 있다. 대박, 대박. 오, 저쪽으로 슈!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야, 좋았어. 어, 그 다음에 저쪽으로 슈! 와, 슈퍼 점프! 엄청난데요? 오, 나 너무 쉽게 지금 점프 맵을 깨고 있어. 슈! 이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음은 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착. 어, 여기 녹슨 게 있다. 하지만 나는 저걸 안 밟을 거지. 슈! 와, 벌써 7레벨까지 와버렸는데? 엄청 빠르구만. 조심조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슈! 머리를 부딪히진 않겠죠? 어우, 발 끝나기 무섭게 부딪혀버렸구만. 잉,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보자. 오, 점프! 이쪽으로 오면 이제 8레벨 됐어. 8레벨. 여기 몇 레벨까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벌써 8레벨이 됐습니다. 여기는 9레벨. 9레벨이 됐고요. 또 한번 점프! 아, 안 돼! 오, 머리 부딪히지 않게. 7레벨로 천천히 올라가면 돼. 괜찮아.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여러분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머리가 부딪혀버리네. 슉해서 이쪽으로 한번 걸쳐주고 그리고 슉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좋았어. 저기가 9레벨이었으니까 여기는 10레벨일 거야. 10레벨. 10레벨은 나무 맵인가 봐요. 숲맵. 짠. 그럼 여기는 11레벨이겠지? 나 이렇게 행복한 점프맵 처음이야.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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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너무 쉽게. 어, 안 돼! 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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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작으니까는 떨어지는 것도 속도감이 좀 늦어져가지고 금방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 많이 슬로우 모션이 됐어. 아, 머리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요, 항상. 여러분. 머리 부딪히면 망합니다. 오! 저기에 뭐가 있는데? 자,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슈, 오, 아, 안 돼. 저기까지 올라가는 게 꽤 힘들구만. 이쪽부터 다시 천천히. 머리 위에 보자. 올라갈 수 있겠지? 좋았어. 여기가 13레벨인데 13레벨이 헬이구만. 여기서 점프하면 되겠다. 어? 길이 막힌 건가 혹시? 아, 길이 막혔네요. 꼼수 못 부리게 길을 막아놨나봐. 그러면 여기서 가면 되지. 어? 여기 올라가면 되겠다. 여러분 찾았어요. 이쪽에서 여기 한번 걸치자. 여기 한번 걸친 다음에 저기가 오야 됐다. 야, 어, 나왔다. 오, 나 깼어요. 야, 이 왕관은 나의 것이다. 슝슝슝슝. 쓸 수가 없네. 여기까지 끝까지 다 와버렸어. 이거 그냥 올라오면 엄청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아지니까 엄청 금방 와. 또 다른 것도 뭐 있나? 오? 쉬프트를 눌러버렸구나. 다시 R 15 치면 뚱뚱 오 뚱뚱 오 이거 엄청 움직임이 느려. 슈아 떨어진다. 오 떨어졌어. 이제 완전 작아져 보자. 0.3을 해봤으니까 사이즈미 0.0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저 보이시나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엄청 쪼꼬매졌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엄청 쪼꼬매진 상태로 지금 다니고 있다고요. 이 상태로 점프하면 엄청 와 순식간에 올라와 버리겠는데? 이거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무중력 상태 아닌가요? 계속 올라가겠어 이거. 봐봐 날라다녀. 근데 나 지금 몸이 분해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거는 머리가 부딪힐 때까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자로 우주선 올라갑니다. 슈슈슈슈슈슈 슈슈슈슈. 오 부딪힌다. 안돼 부딪히면 떨어져. 우와 내려가고 있나요 설마. 아니 그래도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중. 우와 대박스. 저 친구 지금 한 0.3 되는 것 같다. 난 지금 0.0이라서 지금 몸이 분해될 정도로 작아졌어요. 봐봐. 팔이랑 머리랑 지금 따로 떨어져가지고 놀고 있어. 슝 내려가보자. 욕 떨어지면은 오 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죽은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분해가 된 걸까? 다시 캐릭터 재설정 짠 설정을 하고 짠 캐릭터 재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로 있을 때 도대체 점프 맵이 얼마나 어려울까 한번 해볼까? 슉 한 번에 죽는지 일단 테스트. 한 번에 죽진 않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스프링을 주니까 되게 금방 할 것 같긴 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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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딱히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맵을 가볼 거야. 여기 보면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나와 있어. 봐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 이쁜 데로 가보려고. 여기 퍼플. 똑똑똑. 맞습니다. 여기는 과연 어떻게 생긴 맵일까요? 오, 눈 아파. 눈이 너무 아파요. 오. 저기로 가야 되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갈 수가, 이거 밀리네? 이렇게 못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애초에 저거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구만. 자, 여기서 또다시 스킬을 발동합니다. 자. R. 15 하면 왕이 됐다요. 사이즈 미 한 0.3이 제일 적당한 것 같긴 해. 그쵸? 0.3으로 하고 밖으로 나와도 모르겠다. 다시 이쪽으로 쏙 보내주세요. 좋았어. 저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제 가보자. 이게 엄청 빼글빼글 돌아가는 게 있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저거? 이거 가능한가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자, 해보자. 이게 작아서 가능한 것 같아. 이거 만약에 컸으면은 속도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어. 슝, 점프. 오, 이것도 너무 손쉽게 깨버렸는데, 퍼플도? 뭐야? 함정이가. 이 친구 껴서 뭐하지? 친구야 너 거기 껴서 뭐하니? 갔다. 자기가 낀 걸 알고 있었구나 저 친구도. 다시 이쪽으로. 여기서 또 빠지니까 점프를 하면서 가보자. 아! 오? 저기 저거 곧 빠지는 공간이 있네요? 아쉽구만. 이렇게 빠지는 공간이 있다니. 짠. 자 이제 다시 캐릭터 재설정해서
블레드로 돌아가가지고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여기 이번엔 여기 흰색 부분으로. 이 친구들은 근데 이런 걸 다 어디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치는 걸까? 자, 흰색 부분 왔습니다. 어? 막혀있는데? 아, 여기로 들려있구나. 짠짠. 점프. 오, 여기는 컴퓨터가 있어요. 자루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슉. 야. 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여기는 아직까지는. 저기가 끝이구나, 바로. 여기는 뭐 그게 없네. 뭐 스킬을 쓰거나,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줄여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니야. 여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 근데 나 왜 떨어졌지? 뭐 때문에 떨어진 거였지? 눈부셔! 어우! 다 왔다. 오. 둥. 이게 뭐야. 오늘은 루즈 타워 오브 헬 한번 해봤는데, 이거 되게 신기해요. 막 명령어도 쓸 수 있어. 명령어 쓰면 막 작아진다? 작아지면은 여기 맵도 다 쉽게 깰 수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쓰는 거 보이죠? 이렇게 땡땡 치고 R15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죠? 다음 R 사이즈 하고 미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숫자 0.3이라든지 4라든지 5라든지 5 한번 해볼까? 아, 이건 안 되나봐. 4까지밖에 안 되나봐. 그러면 4로 해보자. 사이즈 미 4. 4도 안 되네. 아, 사이즈를 잘못 쳤구나. 사이즈 미 4. 오, 고인이다. 둥둥둥둥 나는 거인 둥둥둥. 이렇게도 커질 수 있어요. 엄청 커지죠. 짜잔. 내가 바로 자루 거인이지. <목소�>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